목요일 아침에 CJB 모닝와이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뉴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안효선 리포터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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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도 좋은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꿈도 열정도 시들어가던 어느 날 네. 과거로 돌아갈 순 없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열정을 불태우게 만드는 특별한 학교로 지금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늦깎이 학생들의 눈부신 몸짓이 아름답고 고운 하루가 또 눈물겨운 세월이 인생의 글자꽃을 피워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가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 매일 새로운 꿈을 꾸는 늦깎이 청춘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년 365일 방학 없이 언제나 열공 모두인 주인공들이 모인다는 충주의 특별한 학교. 글자 써 내려가는 소리로 꽉 찬 교실의 문을 똑똑 두드려 봤는데요. 안으로 들어서니 역시나 소문대로더라고요. 이 공간 안에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어떤 곳인가요? 예, 충주 열린학교는 2005년에 설립되어서요. 어르신들이 한글부터 초등, 중등, 고등까지 예, 원스톱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특별히 영어랑 컴퓨터, 문화예술까지 담당하고 있는 예, 기관입니다. 만학도들의 당당한 삶, 그리고 행복한 도전을 돕고 있는 충주 열린학교. 지난 2005년 개교해 충주 시민들의 평생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겹받침 중에서 리을 히읗이 들어가는 낱말을 배울 거예요. 자신의 이름 석자 쓰지 못했던 만학도들은 열린학교라는 곳을 만나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배움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인터뷰하기가 죄송할 정도로 지금 수업에 집중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여기 이 반은 여기는 초급, 중급, 뭐 고급 이 정도로 한 거리인데 지금 여기는 고급반 정도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겹받침을 들어간 낱말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도 어려워. 그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도 잘 따라하시고 계세요. 네. 공책에 한자 한자 정성스레 담아낸 손글씨엔 글자를 익혀가는 기쁨과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겹받침을 지금 우리 어르신께서 배우고 있는데 어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골타도 있고 뭐 꿀타 그리고 싫타도 있는데 힘든 일은 싫다 네. 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또 혹시 싫은 게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싫어요. 시어머니? 아이고, 시어머니? 네. 아니 왜? 속을 많이 썩였어요, 내 속을. 아이고, 예. 그래도 뭐 지금은 뭐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행복해요. 아, 지금은. 행복하시죠? 네, 아, 네, 이게 네. 다 우리 열린학교에서 또 한글을 배우셔가지고 네, 네. 행복해지시는 것 같은데 네, 아주 감사해요. 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셨어요? 네, 살아가는데 힘을 주고 또 힘을 얻고 또 재미나게 사는 게 행복해요. 글을 배우며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기까지 비단 기쁨과 감동만 있었을까요? 배우지 못한 한과 서러움으로 살아온 가슴 뭉클한 사연도 진솔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한글을 배우는 게 쉽지 않았죠? 학교 다닌 사람보다 안 다닌 사람이 더 많았어요. 왜 그때는 이렇게 학교를 안 다니게 된 거예요? 가난해서 월사금 내기가 힘들어서 못 다녔죠. 월사금 있었어요 옛날에는. 맞아요. 월사금. 학교를 못 가고. 저도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나이 때는 일본 정치소에서 해방 겨우 됐지. 또 그러다 바로 또 이게 터졌지. 그러니까 나라가 안 가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가난했죠. 6.25 전쟁 그리고 고달픈 피난살이로 인한 가난. 또 누군가는 집안일만 하느라 이처럼 저마다의 이유로 배우지 못한 한을 가슴 한켠에 묻어둔 채 황혼녘이 돼서야 글 공부를 시작한 어르신들. 그럼에도 이제라도 배울 수 있어 행복하다 말하시는데요. 세월이 훌쩍 지나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서 이렇게 한글을 배우시는 거잖아요. 예. 어떠세요? 아주 마음이 흐뭇하고 평화롭고 좋아요. 이렇게 한글을 다 배우시면은 예. 뭐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
한글 보면 책도 읽고 신문도 보고 간판도 읽고 좋죠. 처음엔 삐뚤빼뚤 이름부터 시작해 가족들의 이름을 쓰고 이제는 한 편의 시화도 써내려가는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안병순 어르신이 쓴 시가 교실에 많이 걸려있던데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근데 제목이 너무 뭉클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영감에게. 이거 우리 어르신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젊어서 일하는 재미에 손 트는 것도 읽고 살았죠. 늙어 열린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니 투박한 손에서 예쁜 글씨가 나온다. 남 앞에서 글을 쓰려면 떨리고 글을 잘 몰라 진땀 나던 나의 손. 지금은 내 손은 못생겼어도 당당하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늙어 공부하는 나를 위로해 주며 잘해내, 잘했어. 칭찬해던 나의 영원한 벗은 내 옆을 떠난 지 3개월. 그 벗을 그리며 오늘도 열심히 쓰고 읽고 있답니다. 2017년 세상을 등진 남편. 생전에 공부하라는 부탁을 이제라도 들어드리기 위해 한글 공부에 더욱 전념하고 있다는데요. 이제 뭐 5년이 지났는데도 또 네. 워낙 착해. 아, 하늘나라에서 정말 아마 자랑스럽게 우리 어머님을 또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본대면 그럴 거예요. 네. 혹시 나라를 본대면 네. 그럴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한 말씀해 우리 양반한테 네. 당신이 가르쳐주려던 거 내 자존심에 못 배웠는데 시도 쓰고 당신한테 편지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상도 받는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만 잘 계시오. 언젠간 나도 찾아갈 것이니. 배움의 행복을 남편과 함께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안고 안병순 어르신의 댁으로 향했는데요. 배우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준 남편을 생각하니 집에서도 연필을 놓을 틈이 없다는 어르신입니다. 감동. 집에 오셔서도 이렇게 연필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집에 오시면 주로 뭐 하고 지내세요? 집에서 뭐 누가 해달라는 거 없으니까는 낙서처럼 글씨 연습해요. 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라앉았는데 처음에는 이런 노트를 한 달에 한 권씩 썼어요. 그걸 그냥 한 달에 막 쓰니까는 여기 관절 생기듯이 선생님 나 여기 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아프다 그랬더니 그게요 연필 많이 들어서 써서 그렇다. 야, 영광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 글씨 쓴 거 보니까 저보다 한 100배는 더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1시간 되는 거리를 웬만해선 빠지지 않고 등교하고 있는 모범생 중 모범생. 그래서일까요? 한글과 마주할 때의 반짝이는 눈빛만큼은 세계 석학 못지않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한글을 배우면서 정말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은데 앞으로 뭐 바람 같은 거 있으세요? 이제 늙으니 바람은 뭐 다른 거 없고 좀 그냥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그냥 내가 연필을 들고 싶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말씀대로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훗날 더 멋진 글 기대하고 있을게요. 한편 오후에 다시 찾은 충주 열린학교. 무언가 분주한 준비의 한창인데요. 화려한 복장에 악기들까지 손에 쥐어지니 어머. 이내 마음을 울리는 맑고 청아한 연주가 시작됩니다. 2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드리밍 합주단인데요. 이게 핸드벨 연주군요. 맞습니다. 글만 배우시는 게 아니셨네요. 네, 다양하게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공연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누군가에게 좀 보여준다는 게 쉽지도 않고 떨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안 떨려요. 좋아요. 어떤 점이 그래도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재미있고 그 순간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여기만 신경 쓰니까 좋아요. 다양한 악기와 노래로 어르신들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올해로 2년째 활동 중인 드리밍 합주단. 잠재된 음악적 감각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까지. 즐거운 음악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위축됐던 어르신들의 마음엔 촉촉한 담비가 내립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잘하시죠. 어르신 오늘 공연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 예, 어떠셨어요? 재밌고 우리 학생들이 참 신나게 해준 게 우리 같이 재미가 오늘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어머님도 나중에 이렇게 배워가지고 한번 공연 같은 거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해보고 싶지.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꼭 배우셔가지고 다음번에는 멋진 공연 부탁드릴게요. 네. 7순의 뛰는 심장. 8순에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못한 꿈을 향해 달리기를 시작한 열린학교 만학도들의 앞으로를 응원할게요. 네, 어르신들의 도전하는 모습. 네. 좀 가슴 뭉클하기도 했는데 맞아요. 멋지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무슨 대회 같은 것도 있나요? 맞습니다. 이 충주 열린학교는 네. 각종 백일장부터 또 시화전 등에서 해마다 많은 수상자들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안병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 솔바람이 되어라는 시를 쓰셨는데 그 시가 노래로 재탄생되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시인들도 흉내내기 힘든 감동을 주는 우리 어르신들의 글들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움직이게 하는 귀한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도 건강하셔야 또 활동도 할 수 있으시니까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멋진 글 많이 쓰셔서 좋은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